뉴스 떴다면서요. 그 태풍 중계 그죠? 봤어요. 카페에서. 갑시다. 2배 초과 지금 뭐야? 초가지. 어허, 주소들이 까불어. 초가지. 초가집으로 가자. 초가집이래. 어떤 세상 속에 사시는 겁니까, 형님? 혐주의 오토바이 강아지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 안 볼래. 실시간 아프리카 TV 수위. 씨발 더럽다. 하마 똥털기 생각나네. 차붕이의 현실. 디시인사이드 차 갤러리죠? 자동차 갤러리. 거기서는 뭐 포르쉐 같은 거 타주면은 완전 짱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 이게 기종이 뭐지? 이게 저기 쏘나타인가요? 길 걸어가면서 개썩차를 보며 와, 저딴 병신 새끼도 개똥차를 타고 다니네. 개병신 새끼. 크크크크. 길 걸어다 가다가 BMW 5 시리즈를 보며 저딴 새끼도 저걸 타고 싶다고 풀알보한 걸 보면 한심하다 한심해. 찌찌찌. 5 시리즈가 뭐 얼마예요? 그래도 독일 3사는 좀 그래도 한뭐 4천만 5천만 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7천 정도? 5천에 7천 정도? 고급 세단이지. 아우디 A6를 보며 에휴, 꼴에 씨발 감가 존나게 떨어진 조두디를 A6를 타고 다니나? 병신 새끼. 쏘나타를 보며 으따 씨방 중형차는 타고 싶고 그렇자니 돈안 되니까 매기타를 타는구나. 매기타는 뭐야? 에라이 호구 병신 새끼 쯧쯧쯧. 그랜저를 쳐다보며 꼴에 씨발 그랜저 타고 다니는 거 봐라. 100% 아빠 차겠지. 씨발 새끼. 오늘도 펜콕을 다 썼다. 속이 후련하네. 아, 버스 언제 와? 시범에 버스 시간 존나게 안 지키네. 차계의 현실이야? 저게? 고공이 뭐야? 아, 고환 결손으로 인해서 사급을 받아서 공익이 됐다. 고환 결손. 근데 고환은 신이 참 저기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든 게 인간을 잘 만든 게 고환이 두 개잖아. 고환 두개 중에 하나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제뭐 구실하는 데는 전혀 이상 없다던데요. 그래, 듀얼 코어잖아. 히틀러가 짝랄부야? 아, 진짜? 짝꿍알이었어? 히틀러? 히틀러 글마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알았네. 짝꿍알이다. 확인. 아이돌 글씨체로 타투 한 팬. 어우, 손이 근데. 스테라. 야, 이런 색깔로 매니큐어 칠하는 거 참, 뭔가 좀 기괴하다.
한국 야구. 어, 던질 때 사진 찍는 거구나. 이 새끼, 싸가점 새끼, 이거, 일마 이거. 어? 일부러 그랬겠지? 방해하려고? 미친놈이네, 저거. 유통기한 지난 사과를 숲에 버려놨더니 곰들 포식하네. 아 근데 썩은 사과 줘도 되는 거야 얘네? 특식이지? 동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하지. 잘 먹네. 강아지 장례식 조의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근데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욕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적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예.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좀 된다 그러는데 반려동물들이 요새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서 반려동물과 정말 깊은 유대감을 나눴다면 저런 장례식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저거 글 쓴 곳 야동 사이트 키우키우. 그래? 이 육개장 나오는데 그, 야, 그 한우냐? 에? 그 좀 왕건이 좀 들어있냐? 에? 아, 근데 좀 나는 에바 같아. 마크2, 사옥시 휘슬? 사옥시를 낸다고? 뭐야? 우와! 이거 뭐라 이 캐리 저 이모션도 부를 수 있겠는걸? 야무지다. 그 현직 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음 올라가는 게 그러면 마크2이겠네. 사옥씨는 와 금단의 영역인데 진짜로 이 와 미쳤다. 근데 언젠가부터 테크닉만 보여주려고 해서 듣기 거북한 게 팩트라고 하는데 마크2... 아니 근데 사실 노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아주 풍부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팬들에 대한 그거지. 나도 예전에 샤우팅 막 지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 그래도 그걸 남겨놨다는 게 저런 뭐... 뭐가 불만이야? 아 지금은 못 부르는 노래 되게 많죠 나도. 근데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렀었다 이런 음도 올라갔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이제 뭐 가지마 가지마 같은 노래에서 잊지 못할 내 사랑아 아 그게 됐었거든요. 예, 지금 안 되지만 오 고양이 VSK. 개버치기 지리네. 다음. 깜짝은 뭐야? 사자랑 눈 마주쳤네. 니 뭐하노? 와 숫사자도 포스 지린다. 와 존나 크다. 다음 한남노부 아 저기 미안합니다.
흰남노보다 더 무서운 태풍이 오고 있음. 흰남노보다 더 무서운 태풍이 온다네요. 네. 아이 아나운서들도 실수하고 그런데 나라고 실수 안 하나. 좀 넘어가요. 예. 네. 논란 추가라니. 넘어가십시오. 어휴. 또 와? 일만은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야 이거 인천 큰일 났습니다. 인천 서울 큰일 났다 이거. 인천 서울 시흥 경 아 대 전남 전북 이쪽 라인 다 큰일 났는데? 이쪽 라인들? 야 올해 이거 좀 15일 14일 이게 지금 14일 15일 아하 16일 와 15일이 고비네. 잠깐만 15일날 이렇게 다 올라가고 그 다음이 이제 16일날 또 온다고? 근데 이게 나도 같은 생각이기는 해. 이게 인명피해 일어나고 재산피해 일어나고 이래버리면은 누군가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건데 뭐 흰남노 뭐 별거 없네? 호들갑 뒤지게 떨다니?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많이 그 사람들한테 좀 신뢰가 되는 발언이 아닌가. 방송하는 사람 이런 얘기 해버리면은 바로 논란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 댓글이 75개나 달렸잖아. 야, 이 새끼 쿨찐인데? 떡볶이 꿀맛? 아, 인명피해가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이 새끼 여러 명이 담구니까 약간 좀 거기서 좀 투기장 열려갖고 이 새끼 끝까지 이 말이 맞지. 흰남노가 뉴스에서 아이고 젖도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쇼 에? 이렇게 해야 되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보도를 해야지. 안전 대비는 다다익선인데 이런 돌대가리들은 어디서 계속 튀어나오냐? 이 씨발 맞는 얘기야 진짜. 잠깐만 이 새끼 점점 흑화하네. 정착치들은 인생 완벽하게 떳떳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남이 한 말에는 이악 물고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바쁜 건 맵상 찐따특인가? 내로남불 존나 모순되는 성격이네. 그냥 시비를 안 걸면 안 되는 거야. 아 떡볶이 꿀맛이라는 이 회원 정말 씨발 새끼네요. 어휴, 자기네 동네 태풍 약화가 왔다고 앞으로 호들갑 안 떤댄다. 시기적으로 본인의 말에 모순이 있으면 그냥 사과하면 될 거를 돼도 안 되는 방어기제로 나는 잘못 없더라. 당연 슈퍼컴퓨터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역대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 조심하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코카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계실 건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라 안 하겠는데 공연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남발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됐은 문제긴 한데 그치 이게 불특정 다수들이 이렇게 내 방송을 본다는 어떤 그런 공통분모로 모인
하나의 커뮤니티인데 그 안에 자기 가족이 뭐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아 뭐 흰남노 별거 없네 에, 족밥이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상처가 될 수 있지. 야 이 새끼 봐라 왜 이렇게 잘못을 인정을 안 하냐. 마지막으로 젖는다. 뉴스 각종 언론에서 며칠 전부터 역대급 태풍이라며 뉴스를 계속 때렸다. 각종 커뮤니티 SNS 등 전례 없는 막대한 피해를 남길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었다. 당연히 뉴스는 기상 관측 시스템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를 내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정작 왔는데 예상했던 피해보다 한참 작은 피해만 남겼어. 매미 때보다 강하다 그랬는데 정작 태풍 크기 대비는 피해는 심하지 않았다. 부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뭐 조심해라 이래서 공포에 질려 있는데 정작 태풍이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만큼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 그럼 부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동안 뉴스에서 알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호들갑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니까. 피해 입은 사람들을 공감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잘 알지. 내가 말한 거는 예상했던 데 비해서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턱없이 적은 수준의 피해만 남겼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새끼는 지금. 그걸 꼭 극단적인 극소수의 사망 사례를 가져와서 태풍으로 사망 피해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존나 공감 능력 떨어지는 원리 원칙주의자, 사회성 떨어지는 눈치 없는 이런 애들은 질려버린다 그냥. 내가 태풍 피해자를 공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위에 넌 태풍 맞아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생각,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생각 없는 거 아닌가? 이 새끼 묘하게 설득되려 그러네. 뉴스 한번 봐라 이 생각 없는 새끼야. 부산에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호들갑 이 지랄하고 있네. 나는 피해 지역을 조롱한 게 아니야. 그저 그냥 호들갑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니네가 너무 나한테 꽂혀 있는 거 아니야? 매미 때는 130명 사망 그리고 4주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어. 반면 매미에 비해 11명 사망은 매우 적은 수치야. 피해는 매미가 훨씬 컸었고 근데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매미보다 센 역대급 태풍, 역대급 피해 예상 키워드를 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잖아. 이건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들갑이라는 워딩을 쓴 놈이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투기장을 열어놓은 게 내 잘못이라고? 아니 이놈들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뭐 엑스맨 박사 아저씨도 아니고 내 잘못이야?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야 이 씨발라마 네가 피해를 안 받았어도 새끼야 집 떠내려고 하고 이 개새끼야. 그리고 저기 뭐야 흰남노 검색해보니까 매미보다 순간 부는 그 바람의 세기가 저기 매미보다 더 컸다고 1위로 찍혔더만 이 개 상녀르 새끼야. 매미 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새끼야. 매미 때가 언제냐? 지금 우리나라 그만큼 발전을 했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워낙 인터넷도
널리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랑 그때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다른 거지. 다행이라고 여기고 좀 그런 남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래야지. 씨발라마 니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어? 이 개 상렬의 새끼야. 어? 너 말 조심해. 떡볶이. 어, 이게 맞지. 아, 이거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나오잖아. 흰남노가 순간 최대 순간 풍속이 72.8m를 기록했잖아. 이 개 상렬의 새끼야. 어? 너 이 씨발라마 네가 서귀포 살았어도 이딴 말 할래? 이 씹새끼야? 어? 네가 서귀포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어 볼래?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그냥 귓방맹이를 후려버릴까 보다. 남들이 그냥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네 생각을 굽혀야지. 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반성해 이 새끼야. 넘어갈게요. 의사 누나가 말해주는 이 저 그저 이 워딩을 뭐라고 읽어야 되나? 의사 누나가 말해주는 어 저 분수의 정체. 예. 이게 이제 저기 저 저기 중지와 약지를 어 갈겨서 이렇게 그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어떤 스킬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이게 오줌이 아니래요. 예. 색이 맑고 투명하고 냄새도 없고 무향무취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오듐이랑 조금 비교해야 되는 이제 그 좀 괴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은 어 이제 그 이 저 분수는 15에서 110mm 그리고 평균은 60mm 정도의 양이 적게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예, 오듐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300에서 500mm 정도 예,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이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하면 오줌 쌀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오줌인데 이거 오줌 같은데 해가 참지 말고 시원하게 쌀한 얘기예요. 예.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렇게 그 뭐 분수를 갈겨주면 예 그다음에 좀 천박한 것 같지 워딩이. 아니 뭐라고 합니까? 나름대로 제 필터링 거쳤는데 예. 남자친구가 좀 저 뭐야 그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좀 갈겨주면 시원하게 예 그 싸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듐이 아니니까요. 네. 넘어가시죠. 여자들을 웃기는 방법. 너무 해맑게 웃네. 건치 야무지게 드러내면서 그냥 해맑게 웃네요. 예. 뭐가 그렇게 웃겼을까요? 와, 저것이 알파메일의 삶인가? 그냥 여자한테 그냥 눈빛 이렇게 한번 싹 날려주면 여자들 아유 좋아 죽네요. 씁쓸하네요. 먹고 나서 아우 맛있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개구지게 그냥 이렇게 한마디 딱 뱉었는데 액션도 그렇고 예 좋아 죽네요. 예 그저 인사만 했을 뿐인데 좋아 죽네요. 야 정말 알파메일의 삶. 전생에 어떤 저 덕을 쌓았길래 저렇게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났을까요? 그쵸?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이대면 여자 입장에서 시상관관 하지 마세요! 신고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따라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하면서. 예. 여러분들이 하면 인도 눈깔이 되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은 인도 눈깔 되니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무한도전 참 좋아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한도전 망했던 이유도 이렇게 억지 밈을 들이대서가 아니었을까요? 예. 히트다 히트. 예.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박보 겁나 웃겨. 유치하긴 하네요. 예. 다음 생에는 진짜 좀 저 알파메일로다가 태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예. 지금처럼 천둥 벌거숭이 개버러지 같은 외모로 예 뻐드렁니 그냥 드러내면서 빵끝 황니 드러내면서 빵끝 웃지 마시고 다음 생에는 여러분들 진짜 알파메일이 알파메일로들 태어납시다. 그만 좀 면상에 여드름 농사 지으시고요. 예. 아시겠죠?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예. 올해 지옥을 맛봤어. 그러니까 이번 생에 지옥을 겪었으니 다음 생은 꼭 예. 알파메일로. 와. 지린다. 와우. 와우. 누구 닮았는데 눈이? 눈이 묘하게 임방인 닮은 것 같아. 로이더겠지? 예. 남자 화장실 레전드. 야, 어디야, 이게? 남산타워 보이는 거 보니까, 야무지구만. 쌀맛 나겠네. 실제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의 모습이래요. 예. 키가 존만하죠? 예. 그 동아시아권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키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무라이들이래요. 예.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의 어떤 사무라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저 서브컬처 이런 저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쓰이는 어떤 소재이기도 하고 이 좀 굉장히 멋있게 묘사가 되는데 오리지널은 약간 좀 네, 귀엽네요. 레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 뭔가 좀 저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제 남자를 혐오하고 이제 남자를 만나지 말고 차라리 같은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예, 여자끼리 만나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사상을 가진 분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랍니다. 탈코라 그러죠? 탈코르셋. 예. 더 이상 한국 여자로서 이렇게 좀 꾸미고 살고 이런 저 여자로서 관리하고 이런 게 난 너무 지겹다.
뻣뻣한 털 수북하게 나고 냄새난 남자보다 피부 부드럽고 잘 꾸미고 다니는 여자한테 끌린다. 남자랑 연애하면 어떻게든지 데이트 비용을 더 쓰게 하려고 기싸움을 해야 되고 임신 걱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향적인데 글 쓰는 게 애초에 처음부터 보통 이런 결정 그 걱정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도태됐다 이 말이에요. 연애 시장에서 싸가지 없는 년. 예. 여자랑 연애하면 장점이 여자도 꾸미고 오고 기분 좋게 내가 더 낼 수도 있고 임신 걱정도 없고 심지어 오르가즘을 서로 어느 정도 저 배려해서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미친년 아니야 이거. 쇼컨 여자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다. 근데 실제로 보니 예쁘장한 남중딩 느낌이다. 잘생긴 남자처럼 스타일링했는데 몸은 흐느흐느하고 어깨는 좁고 딱 서열 핫하치일 법한 한담을 보는 느낌이었다. 오히려 레즈가 되려고 하다가 연애 안목만 낮아내는 느낌이다. 그죠? 예. 배고프다고 똥 처먹을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네요. 예. 이 정도 노력해도 여자가 안 좋아지면 레즈 되는 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양남이나 노려야 되나. 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좀 약간 남초화되어 있고 남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여자들끼리 레즈가 되고 그렇게 한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네요. 아니 근데 얘네들은 이미 좀 어떤 연애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도태되고 이런 애들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라도 만나자 뭐 이런 것 같은데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뭐 하건 예, 큰 관심은 없지만 제발 안 이뻤으면 좋겠네요. 예. 손실이잖아요. 이쁜 여자가 레즈를 한다는 것은. 예. 잘생긴 놈들끼리 뭐 이렇게 게이한다 그러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예. 내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0.0000001%라도. 예. 그리고 그 게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막 약간 좀 약간 우참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 조리 돌리는 그런 눈빛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게이들도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남자들을 좋아한대요. 예. 그 취향들이 확실하게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예. 먹성? 뭐 이렇게 그러던데. 예. 게이 저는 해볼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예. 식성 그렇지 식성이라 그런다고. 예. 아니 저도 다 뭐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에서 그냥 예 짤막한 정보만 봤지 뭐 내가 뭐 게이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마사는 이번에 그 흰남로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마산이 예전에 매미한테 엄청 두들겨 맞아갖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어마어마하게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2km 정도의 이 차수벽이 예, 이 마산 이 해일을 막았다고 합니다. 예. 인도에서 10대가 장사하면 생기는 일이래. 이 미개한 이 원숭이만도 못한 새끼들.
애가 꼬맹이가 장사하려고 바나나 다 따갖고 이렇게 술에 얹어갖고 이렇게 팔라 그러는데 한 놈이 스타트 끊으면 그냥 다 같이 미개해지는 게 뭐 어디 종특도 아니고 이 더러운 새끼들 진짜 개자식들이네. 어린애가 장사 좀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그냥 들고 세벼갖고 뛰는 거 봐. 개 더러운 새끼들.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이 새끼들이 더 찐 광기 같아 보면은. 에이 미개한 새끼들. 저 새끼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그 예전에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왔었던 이제 오덕페이트라는 이 아저씨가 예 진짜 찐으로 결혼했대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이제 좀 방송가 자체도 약간 무법천지 시절이었고 예 좀 민폐 끼치고 이런 그러니까 의식 수준 자체가 좀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이마 뭐 예전에 한 뭐 10년 좀 넘었죠. 십몇 년 된 프로그램인데 이때 이렇게 그 캐릭터 페이트 짱이라 그래갖고 요 이제 페이트 짱이 이제 그려져 있는 캐릭터 베개를 보고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이때 이래가지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 뒤지게 얻어먹고 막 예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좀 그랬었는데 이분이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예 이제 탈덕했다고 그런 소식을 좀 전하면서 간간이 이렇게 소식을 전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탈덕하고 또 자기 친동생이 언제는 이런 말을 했대요. 오빠 좀 제발 좀 사람답게 좀 살아. 이 가족 피부치가 이 혈육이 하는 얘기에 충격 먹어갖고 그때 이후로 좀 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4살 차이 나는 연하의 일반인 분이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저씨가 보면은 나름대로 저기 뭐야 그 포드 링컨 MKZ랑 벤츠 이클 차 두 대 오우나래요. 예. 네. 그뭐 나름대로 뭐 능력 있고 똑똑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그랬었나 봐요. 잘 된 거 아닙니까? 어우 길어. 태풍 피해 후 맘카페 근황. 야 이게 좀 맘카페라 그래가지고 너무 안 좋은 인식들만 그동안 있었는데 물, 휴지, 물티슈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눔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좀 여자들의 공감대가 이런 데에 이렇게 좀 잘 쓰이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여성은 위대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항상 뭐 맘충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뭐 맘카페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편견을 갖고 봤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참된 맘카페로 예 인정하겠습니다. 정말로다가 예. 채팅창 위위 외치는데 화력이 개 조루 새끼들도 아니고 뭐 몇십 명 넘어와가지고 예, 뭐 저 엄태용이 방종했나요? 예, 강퇴할 필요는 없어요. 예. 누가 좌표 찍었어? 엄태용이겠지 뭐. 예. 맞죠? 윗박이들 자리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위대한 아저씨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때 태용이가 워낙 옆에서 위며들어갖고 내가 그때 그랬던 이유가 사실 옆에서 좀 더 이죽거리거나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엄태용이가 어렵게 살다가 위대한이라는 그 인물을 만나서 참 이렇게 잘 되고 열심히 하려는 그 눈에 그런 어떤 열정이 보였기 때문에 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의 눈빛과 뭔가 갱생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눈빛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냥 그래 위 이렇게 외치고 했었는데 솔직한 말로다가 저는 중립에 가깝습니다. 네.
그들이 또 사고 쳐갖고 이렇게 카페에 또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까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 중립을 유지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걔 처맞기 싫으니까 뒤에서 크크크라고 하는데 제발 그런 학폭 가해자 옹호하는 약간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아, 뭐 제 소신은 나름대로 뭐 밝혔으니까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아무튼 뭐 윗박이들 자리하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 라는 겁니다. 여자친구 뭐 여친룩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 여친룩이 아니라 역캠룩 아닙니까 이거? 그죠? 여자친구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가리기 바쁘죠. 클러치백으로 궁둥이 감쌀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한 대 찰싹 때릴 것 같은데요. 예. 어디서 이렇게 어? 옷이 이게 뭐니? 들어가서 다시 바꿔 입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보수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이건 좀 너무하죠. 예. 이건 여친룩이 아니죠. 이거는 역캠룩이죠. 예. 남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 보겠어요. 그죠? 예. 150억을 투자했는데 예능이 시청률이 0%가 나왔다고? 기획한 새끼 그냥 모가지 잘라야겠네요. 아니 150억을 그냥 어떤 예능이길래 뭐죠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씨발 이거 우리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는데 이런 거를 만들었어? 뭐 씨발 뭐 또봇이야 뭐야? 아주 지랄병들 하는구만. 어? 야 여기다 150억을 태웠다고? 기획한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이거? 진짜 감없네. 아니 이런 거는 충분히 유튜브 같은 데서 수요층이 있으니까 저기 하겠지만은 대중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요. 이 뭡니까 이게? 에? 네 맞죠. 너무 빠르다. 시대를. 그러니까요. 면허 반납이 시급해 보이는 운전자. 버스 차선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버스가 뒤따라오고 비상 깜빡이 넣으면서 뒤에서 빵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차선인데 껴들어 이 개새끼야 옆으로 꺼져 했을 수도 있는데 출근 시간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죠. 버스에서 쫓기다가 탈출을 잘못하고 옆에 있는 벤츠를 박았어요. 아하 이거 예반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버스 전용차로 이거 좀 이런 사람들 면허를 뺏어야 돼요. 예. 아니 뭐 막말로 1년 전에 무면허하던 저도 버스 전용차로랑 이런 자동차 전용차선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고 제 죄를 예 이렇게 희석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잘못한 거고 제가 지금 면허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무면허인 저도 저딴 짓은 안 했거든요. 예. 아하 이거 에반데 진짜 또 박았 야 이 어이구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벤츠 들이받고 옆으로 가려고 하다가 버스에 저런 어휴 이게 좀 예 100대 0입니다. 예, 100대 0이에요. 지나가던 경찰이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빼다가 옆에 버스를 박았다고 얼마나 이제 뭐 당황스럽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예. 100대0입니다. 현장에서 면허증을 잘라버리고 수갑 채워야 된다고. 그쵸. 아주 핑킹가위로 잘라버려야죠. 예. 저런 사람들은 면허를 주면 안 돼요. 예. 재밌네. 그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크루즈호나 이렇게 많은 그 여객선,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이런 여객선들이요. 예, 안에 화장실은 그러면 똥을 어떻게 비울까? 바다에서 그냥 풀어버립니다. 예. 이날은 그냥 뭐 플랑크톤, 물고기 다 회식하는 날이에요. 그럼 그 물고기를 잡아갖고 똥 먹은 물고기를 누가 먹나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먹겠죠? 순환인 거예요, 자연의 순환. 예. 똥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서 또 그 똥을 싸서 또 물고기에 처먹고 또 똥 싸서 또 먹고 똥 싸고 또 먹고 똥 싸고 또 먹고. 정말 자연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이것이 진짜 순환이죠. 예. 그래서 맛있었구나. 사실 거의 모든 배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생선가스 먹었죠? 네, 좋네요. 더 먹어줄게. 사실 페미가 아닌 것 같은 새끼. 브리라슨이네요? 캡틴 마블. 좀 갑분싸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욕을 얻어 처먹었었는데 막상 또 옆에 이렇게 또 서양의 어떤 저 알파메일 중에 하나인 톰 히들스턴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빵 끄듣네요. 싸가지 없는 년. 아니 싸가지 없는 건 아니죠. 아니 약간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저기 좀 닮았는데? 저기 존 시나 좀 닮았네요. 예. 네. 그죠? 존 시나 닮았네 약간. 태풍 오는 날에 음주 문놀이를 한 20대가 실종됐다고. 거의 뭐 사망이나 다름없겠죠. 예. 찾을 수 없겠죠. 유속이 이렇게 빠른데. 예. 태풍 오는데 굳이 술 먹고 저런 데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또 술안주로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참... 굳이 뭐 조롱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목숨 자기가 그냥 희생한 건데 그냥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야죠. 예. 근데 그쳐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준 거기도 하죠. 예. 이런 공권력이 좀 낭비가 또 되고 소방서 구조 하시는 분들도 예. 피해 준 거 맞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또래한테 강제 복싱 스파링 더 잔혹해진 10대 학폭. 이거 비일비재하게 야인시대 유행할 때도 저희 때도 있었는데요. 예.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내가 구마저 갈 테니까 너는 개코해라, 내가 구마저 갈 테니까 너는 김무옥해라, 그래가지고 친구 가슴팍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때. 예. 이거 뭐 요즘 청소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당진정보고에서 일어난 사건이래요. 인천의 스질한 운봉공고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하. 글러브 끼게 하고 먼저 쳐버려. 둘 다 세게 해. 알았지? 시작. 아, 이 새끼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까지 데려가가지고 헤엄치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복싱 스파링을 시킵니다. 선수 입장. 빨리 껴라. 먼저 쳐. 기다리기네. 아들이야. 시작. 친구를 때리라는 말에 피해 학생들이 망설입니다. 그러자 반칙을 쓰라고 다그칩니다. 야, 도태복싱 해봐, 도태복싱. 그냥 반칙 다 써도 돼. 빨리 막아놓고. 지금이야, 저럴 때 버티지 마. 너무 피곤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룰 잘하자. 단서를 해줄게. 조일치 말고 때리려고. 그게 일어나. 내 일 끝내기 전에 빨리 일어나. 차라리 안 일어나. 잠깐만. 물에 빠져 발버둥 치는 장면을 보고도 웃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X인 거야. 조이지가 조이지가 안 되는 거야. 야! 진정하고 힘들지 말라! 힘들지 마! 피야. 참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네. 피티 트레이너가 회원한테 성희롱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액 환불받고 다른 헬스장으로 옮겼답니다. 뭐라 그랬죠? PT 받다가 호흡이 모자라갖고 좀 어지러워가지고 잠깐 누워있을 때 트레이너가 다리를 스트레칭해줬다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거 해줬나봐. 회원님은 살 빠져도 볼륨은 그대로요라 그대로시네요. 그대로이실 것 같아요. 축복받으셨네요. 이게 칭찬이냐? 진짜 생각 짧아 보인다. 2회 더 남았는데 환불 처리해달라고 할까? 얘기했네 환불해달라고? 현장에서 얘기했나 보다. 뭐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회원님, 요새 체력 저하로 PT 중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제가 운동 잘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칭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제 의욕이 좀 과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사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회원님께 저희 짐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신뢰를 보면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뵐 면목이 없어서 트레이닝 담당 선생님을 교체하고 처음 결제하셨던 10회를 처음부터 다시 해드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동하는 게 불편해지셨다고 하니 10회 금액을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야, 전액 환불해줬다고? 다시 한번 저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사과드립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머리 아프지? 골치 아프죠? 이거 갖다가 성희롱으로 신고해봐요. 예. 네. 그러면 돈 깨지죠? 또 시간 깨지죠? 멘탈 깨지죠? 소문나죠? 예? 네? 그러니까는 차라리 전액 환불해줘버리고 그렇게 훨씬, 그게 훨씬 낫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성희롱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요즘 체력이 많이 저하되신 것 같으세요 회원님. 예. 그래도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2회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도에서 그냥 끝내야 되지. 거기서 뭐 야 회원님은 살 빠지셔도 이 저 볼륨감은 그대로실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예, 축복받으셨네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나 피곤하게들 사네. 어떻게 저게 성희롱이야? 칭찬이지. 몸매 칭찬해줬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존나 꼬여있네. 씨발 세상 살기 왜 이렇게 팍팍해.
팍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당사자가 불편하고 기분 나쁘면은 그게 맞죠. 우기지 마라. 볼륨감이라고 한다는 거는 살 빼도 볼륨감은 그대로이실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거는 그게 좀 저 당사자가 기분 나쁘대잖아. 그러면 성희롱이 맞지. 법이 그래. 젖 같으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남자들이 언제 뭐 그런 거 뭉쳐갖고 뭐 따지기로 해서 뭐랬어. 이미 먹혔어. 여자 트레이너가 회원님 살 빠져서 주지가 윤곽을 드러내셨나요 하면 기분 나쁘지. 그건 좀 아니지. 야 너무 비약이 심하다 새끼야. 어? 어머 회원님 주지가 불끈하시네요. 이게 씨발 말이냐 그게? 발기된 거랑 그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여자의 그 저기 볼륨감이 같은 거냐? 하여간에 씨발 넘어가. 좀 아픈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좀 그런 저 질환을 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도 했었고 뭐 해명도 했었는데 검찰이 거기다가 8년을 때렸다 그러네. 근데 이제 판결은 그렇게 나지 않은 거지 무죄라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이 8년 때린 검사가 개새끼라 이거야.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